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어떤 산이든 귀신이 많습니다. 사람 수보다 귀신이 훨씬 많고 산은 음침하고 조용하며 습기가 많아 빛이 환하게 들지 않아 귀신이 깃들기 좋은 환경입니다. 나무나 바위와 같은 자연적인 요소도 귀신들이 깃들 수 있는 대상이 되며 무당들도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귀신의 영향을 받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령이 더 힘이 세고 강력하며 산신령도 인간령보다 자연령 산신이 진짜 산의 주인으로 더 큰 에너지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 귀신이 많은 다른 이유는 산에서 산소를 많이 사용하고 내장도 많이 이루어지며 자살도 많이 발생하여 원혼이 많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동안이나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환생하지 않고 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큰 나무에 귀신이 깃든 경우가 많습니다. 큰 나무일수록 집단으로 깃들어 신노릇을 하며 물령화되어 사람 얼굴처럼 튀어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바위 틈새나 작은 동굴도 귀신이 살기 좋은 장소입니다. 굴 속에서 수행하는 경우 약한 사람들은 병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에 귀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에너지도 많이 있습니다. 산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상당하며 나쁜 기운보다 선한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주 산에 가는 것입니다. 산에 있을 때는 편안하지만 서울로 돌아올 때는 항상 힘이 드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산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대체로 순수하고 좋은 것도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입니다. 도깨비도 자연령의 일종입니다. 신성계에서 내려와 산의 경치가 좋아 머무르다 산신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령은 인간계와 원래 별개로 존재하며 불간섭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함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을 속되게 도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는 도라이를 뜻합니다. 이는 산에서 바위 앞에서 빌어서 태어난 아이를 의미합니다. 이런 아이는 키울 때 애를 많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위에 깃든 영혼이 아이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대개 자연령이 아닌 귀신입니다. 진짜 산신은 어지간한 정성으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개입하면 큰일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일반 귀신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작은 일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큰일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큰 바위는 기운을 내뿜는 반면 작은 바위는 사람의 기운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수궁, 돌담길을 연인끼리 걸으면 헤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작은 바위들이 많아 기운을 뺏기 때문에 연인 사이가 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옛날 무당들은 대부분 북한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곳에는 비방도 하고 귀신을 묻기도 하며 절과 무당이 많아 귀신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수봉은 큰 기운이 나오는데 기운이 약한 사람은 인수봉의 기운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봉처럼 큰 바위를 오르는 것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